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됐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가결된 반면 야당 의원들의 체포동의안은 모두 부결됐습니다. 부산에서 집 가던 여성을 때려 의식을 잃게 한 가해자에게 법원이 성폭력 혐의를 인정해서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복역 후 보복을 걱정하는 피해자는 지금이라도 가해자 신상을 공개해달라고 했습니다. 저렇게 대놓고 보복하겠다는 사람을 아무도 안 지켜주면 저는 어떻게 살라는 건지. 한덕수 국무총리가 방류를 앞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안전성이 검증되면 마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JTBC가 도쿄전력 자료를 입수해보니 작년에 오염수를 정화하는 설비에 필터에 문제가 생겨서 방사능 물질을 걸러내지 못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JTBC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 관련 무소속 윤관선,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오늘 국회에서 부결됐습니다. 민주당 의원 대부분이 체포동의안에 찬성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돈봉투 사건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까지 사안이 엄중하다며 공식 사과했지만 민주당은 체포는 안 된다고 봤습니다. 민주당 출신 의원들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제19 감싸개란 비판이 더 커졌습니다. 먼저 최규진 기자입니다. 국회의원 윤관석 체포동의안은 총투표수 293표 중 가 139표, 부 145표, 기권 9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회 본회의에 참석한 의원 293명 중 윤관석 의원 체포안에 동의한 의원은 139명, 이성만 의원 체포안에 찬성한 의원은 132명으로 가결 정족수인 147명에 모두 못 미쳤습니다. 투표에 참여한 민주당 의원 164명 가운데 최소 140명이 반대 또는 기권표를 던졌다는 분석이 가능합니다. 민주당 안팎에선 방탄 정당이란 비판을 고려해 가결될 거란 예측이 우세했지만 정반대 결과가 나온 겁니다. 당론이 아닌 자율투표에 맡기면서 검찰의 고강도 수사에 대한 반발과 두 의원에 대한 동정 여론이 더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국회와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립니다. 정치 검찰의 짜맞추기 수사는 부당하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최근 벌어진 민주당 의원 29명에 대한 동선 압수수색이 결정적이었다면서 검찰 수사가 너무 지나치고 무도하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앞서 노웅래 의원과 이재명 대표 등 같은 당 출신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모두 부결시킨 만큼 제19 감싸기란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검찰은 구속사유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부결된 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네,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데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말, 또 윤관석 의원의 폴더 인사도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더 아픈 건 지난 1년간 민주당 의원 또는 민주당에서 탈당한 의원들의 체포동의안만 부결됐다는 겁니다. 고석승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민주당 의원총회가 열리는 국회 회의실 앞.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둔 무소속 윤관석 의원이 민주당 의원들에게 허리를 숙이고 악수를 나눕니다. 체포동의안 처리가 부당하다는 뜻을 에둘러 전한 겁니다.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입장하던 이재명 대표에게도 고개 숙여 인사를 했지만 이 대표는 그대로 지나쳤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도 윤 의원과 이성만 의원은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저는 돈봉투를 주자고 권유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습니다. 제가 무슨 뇌물을 받은 것도 돈을 착복 만큼도 아니지 않습니까? 곧바로 이어진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는 부결이었습니다. 최근 1년간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의원은 모두 5명. 이 중 국민의힘 하영재 의원만 가결 처리됐고 민주당 소속이거나 출신 의원 4명은 체포동의안이 전부 부결됐습니다. 특히 돈봉투 의혹은 이재명 대표가 사안이 엄중하다며 공식 사과까지 했던 터라 당 안팎에서 후폭풍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선 표결 직전 한동훈 장관의 체포동의 요청 설명이
민주당 의원들을 막판 결집시켰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범죄 사실에 따르면 논리필연적으로 그 돈 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되는 약 20명의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여기 계시고 표결에도 참여하시게 됩니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한 장관이 민주당 전체를 범죄 집단으로 싸잡아 묘사하면서 모욕감을 느낀 의원들이 많았다며 부결 처리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JTBC 고석승입니다. 네, 바로 국회를 연결해 좀 더 보겠습니다. 배양진 기자가 연결돼 있습니다. 자, 배 기자, 민주당에서는 검찰 수사에 대한 반발 심리 때문에 부결됐다는 입장인데 그렇다면 원래 그러니까 투표 전에 민주당 입장은 어땠습니까? 오후까지만 해도 민주당 내부에선 가결이다, 부결이다 전망이 팽팽하게 엇갈렸습니다. 일각에선 윤관석, 이성만 의원 둘 중 한 명은 가결, 한 명은 부결시켜서 일종의 균형을 맞출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왔습니다. 그만큼 검찰 수사에 대한 반감 못지않게 방탄 국회를 비판하는 여론에 대한 부담도 컸던 겁니다. 예, 그런데 지금 투표 결과는 어쨌든 부결입니다. 민주당 내에서 이 부결이라는 결과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일단 검찰이 국회 CCTV까지 압수수색하는 등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는 만큼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킬 수밖에 없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일각에선 반성하겠다는 총의를 모은 쇄신 의총의 의미가 퇴색됐다, 또 방탄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해 답답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임명을 원한 수도권 초선 의원은 JTBC와의 통화에서 우리가 아무리 검찰 탄압을 얘기해도 국민들에겐 방탄했다는 사실만 남는 거라고 했습니다. 비명계 재선 의원도 수사에 진전이 없는 만큼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켜도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이 있었다면서 방탄 프레임에 끌려가는 모양새가 걱정된다고 했습니다. 예, 방탄 프레임에 끌려다니는 모양새 뭐 이렇게 돼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어떤 입장을 냈습니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윤관석, 이성만 두 의원에게 방탄조끼를 입혀줬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두 의원이 몸만 떠났을 뿐 여전히 민주당과 함께인 위장탈당 상태임을 입증했다고도 했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의 말은 직접 들어보시죠. 송이 연대의 돈봉투 카르텔이 벌인 조직적 범죄 은닉 행위에 대하여 국민들께서 심판해 줄 것을 호소합니다. 또 국민의힘은 최근 1년 사이 노웅래, 이재명, 윤관석, 이성만 등 민주당 의원 4명에게 체포동의안이 제출됐던 사실을 언급하면서 이들 모두가 살아남았다는 기록은 역사에 두고두고 남을 거라고도 했습니다. 예, 국회에서 배양진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집에 가던 여성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처음에 조사조차 제대로 안 됐던 성폭력 혐의가 피해자의 노력으로 2심에서는 인정되면서 1심 12년보다 더 길어졌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여성의 머리를 걷어찬 남성은 CCTV 사각지대로 사라졌습니다. 이 순간부터 건물을 빠져나가기 전까지 8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피해자와 항소심 재판부는 성범죄를 의심했습니다. 피해자 옷까지 DNA 재감증을 했고 청바지와 카디건에서 가해자 DNA가 나왔습니다. 부산 고등법원 재판부는 강간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가해자에게 1심에 징역 12년을 파기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성폭행을 하기 위한 폭행으로 판단한 겁니다. 다만 성폭력 직접 증거는 없다는 점을 고려해 35년 검찰 구형보다는 형량을 낮췄습니다. 가해자는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나가서 피해자를 찾아가서 죽여버리겠다, 더 때려주겠다. 출소하면 그 사람 50인데 저랑 나이 4살밖에 차이 안 나는데 아무도 안 지켜주면 저는 어떻게 살라는 건지. 단순 폭행과 살인 미수로 여겼던 사건은 1년 만에야 진실에 더 가까워졌습니다. 검찰은 상고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피해자는 가해자가 형기를 마치고 나오면 보복할 수 있다며 꾸준히 가해자의 신상 공개를 요구해 왔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초동 수사에서 성폭력 혐의가 빠져 신상 공개가 안 됐었죠. 대통령이 오늘
앞으로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력 범죄자는 신상공개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피해자는 처음부터 가해자 신상을 공개해달라고 요구해왔습니다. 언론에서 많이 배포를 할 수 있게끔 하는 신상 정보를 원하고 있었는데 이 억울한 일을 나 말고 다른 사람이 겪게 하기 싫어서. 하지만 이번 사건에선 불가능했습니다. 경찰이 수사 초기부터 현행법상 신상 공개를 할 수 있는 특정 강력범죄나 성범죄를 적용하지 않고 중상해 혐의만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에서 강간살인미수 혐의가 확정되면 가해자는 성범죄자 알림이에 신상이 10년간 공개됩니다. 사건 발생 1년여 만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찰 수사 단계에서만 이루어지는 현행 신상 공개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지, 왜 공개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나 논의조차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도 최근 여론이 들끓으며 한 유튜버와 구의원이 가해자 신상을 공개해 논란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정의로운 거냐 하는 그 사람들의 의식에 이건 아닌데 이런 생각을 불러일으킨 것으로 보여요.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 공개 확대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습니다. JTBC 이호진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을 운영하는 도쿄전력이 오늘부터 2주 동안 오염수 방류 설비를 시험 운전합니다. 최종 점검에 들어간 건데 2주 후에는 언제든 방류해도 되는 사실상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셈입니다. 도쿄에서 김현애 기자가 전합니다. 도쿄전력은 오늘부터 2주 동안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오염수 방류 설비를 시운전한다고 밝혔습니다.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가장 마지막 단계에 들어간 겁니다. 도쿄전력은 2주간 실제 오염수가 아닌 일반 용수를 바닷물에 섞는 형태로 미리 방류를 하면서 설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파악하게 됩니다. 도쿄전력은 희석 설비가 정상 가동하는지, 이상이 생길 경우 경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운전이 끝나면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최종 검사에 나섰는데 이변이 없는 한 통과 결정이 나올 거란 분석입니다. 여기에 이르면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로 예상되는 국제원자력기구의 최종 보고서가 나오면 일본 정부는 방류 결정을 내릴 전망입니다. 오염수 방류가 가까워지면서 우리나라도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시운전 사실을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사전 통보받은 적은 없습니다. 안전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방류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다만 시운전은 오염수 방류가 아닌 방류 관련 시설의 점검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오염수에 대해 비과학적 주장을 하는 건 선전선동이라며 안전하다면 마시겠다고 밝혔습니다. 총리는 그 안전이 검증되면 마시겠어요? 저는 뭐 저 완전 마시겠죠? 기준에 맞다면 저는 마실 수 있습니다. 마실 수 있어요? 네. 그럼 우리가 한번 공수를 해볼까요? 네, 그렇게 하시죠. 도쿄에서 JTBC 김현희입니다. 네, 보셨듯이 총리가 안전성이 검증되면 마실 수 있다고 했지만 오염수 처리가 제대로 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점이 남습니다. 저희가 오염수를 정화하는 설비에 지난 9년간 고장 사례를 모두 파악해봤는데요. 바로 작년에도 필터에 문제가 생겨서 방사능 물질을 걸러내지 못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최윤경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후쿠시마 시찰단은 현지 조사를 다녀온 직후인 지난달 31일 오염수 처리의 핵심 설비인 알프스의 고장 사례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했습니다. 알프스를 운영하면서 동경전력이 고장 사례 그리고 그거에 대한 조치 사항도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알프스는 오염수 내 방사성 핵종을 제거하는 핵심 설비입니다. 이 설비가 고장날 경우 걸러지지 않은 오염수가 그대로 방류될 위험도 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알프스는 후쿠시마 원전 폭발 이후인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모두 8차례 고장이 난 걸로 파악됐습니다. 필터 이상으로 탄산염이 유출되고 흡착탑 틈새가 부식되는 등 사고 유형이 다양했습니다. 도쿄전력은 새로운 필터를 설치하거나 부품 재질을 바꾸며 문제를 해결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잦은 고장은 알프스 시스템이 아직 불안정하다는 방증이란 지적도 있습니다. 과거에 이런 사고의 목록들, 고장의 목록들 보면 실제 안정화된 시스템에서 볼 수 없는 사고들이니까요.
그럼 이게 아직 완전하지 않은 시스템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가장 최근인 지난해 7월엔 필터 고장 등으로 방사능 물질인 스트론튬 90이 걸러지지 않은 것으로도 파악됐습니다. 뼈에 농축이 되고 살에 농축이 되고 막 그렇게 되는 성질이 있죠. pH 농도에 따라서 스트론튬 90 농도가 상승을 했다. 이 얘기는 스트론튬 90을 제거를 완벽하게 할 수가 없다. 그걸 스스로 인정을 한 겁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고장 사례를 정밀 분석 중이라며 종합적으로 알프스의 성능을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최윤경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 수산시장 상인들은 혹시라도 소비자들이 발길을 아예 끊을까 근심이 깊습니다. 소금 같은 경우에는 생산량이 줄기도 했지만 매주 값이 10% 넘게 오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내용은 김한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노량진 수산시장입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오지만 한산합니다. 네, 아침부터 8시에 출근하거든요. 네. 지금 하나도 못 팔았어요. 손님 없어서. 수산시장에서는 서해 가까운 바다에서 잡히는 꽃게와 조개류뿐 아니라 동해 먼 바다에서 올라오는 생선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 해역에서 올라오는 수산물들이 모여있다 보니 소비자들이 수산시장에 발길을 끊는 건 아닌지 상인들의 근심은 커지고 있는데요. 실제 소비자들을 만나보면 상인들의 걱정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들었는데 이제는 생각이 없어요. 당뇨가 시작하면 좀 먹지 말아야 돼요. 좀 불안하죠. 우리는 이걸 해로 많이 먹기 때문에. 검사를 한다 해도 우려를 없애기엔 역부족입니다. 정부에서는 검사해서 한다고 하지만은 상인이나 소비자들이나 다 걱정은 많이 하죠. 인천 소래포구도 비슷합니다. 계속 장사를 할 수 있을지 걱정이 큽니다. 앞으로 우리 어민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걱정이 되네요. 손님들도 와서 오염된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물어보시더라고요. 소금값도 들썩입니다. 신한 천일염 가격은 지난 4월부터 매주 10%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염전이 줄어든 탓도 있지만 비수기에 이렇게 가격이 뛰는 건 이례적입니다. 오염수 방류 전에 소금을 미리 사두려 하기 때문입니다. 허비가 급증해서 한 주에 2천원, 3천원이 오르다가 지금 출고하는 가격이 24,500원입니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 시점이 다가올수록 불안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JTBC 김한수입니다. 지난 주말 동안 낙뢰에 맞아서 30대가 숨지는 사고가 있었고 또 지름이 2cm나 되는 우박이 마구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갑작스런 기상현상이 예년보다 더 많아질 수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임소라 기자입니다. 충청북도의 한 고속도로입니다. 갑자기 쏟아지는 비로 자동차 앞유리가 뿌옇게 변했습니다. 어머 어머. 엄청 큰 우박이야. 차가 깨지면 어떡해. 어른 손톱만한 크기의 우박이 쏟아진 탓에 농작물 피해도 속출했습니다. 갑자기 발생한 낙뢰는 서핑 후 휴식을 취하던 남성들도 덮쳤습니다. 119 구급대가 쓰러진 남성에게 응급조치를 취했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습한 평지에 벼락이 친 겁니다. 오전까지 화창하다 갑자기 컴컴해지더니 세차게 비가 내립니다. 시민들은 놀라 여기저기로 흩어집니다. 모두 주말 사이 전국적으로 벌어진 일입니다. 낙뢰와 우박, 갑작스런 집중호우는 여름철에 집중되는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하지만 갈수록 피해 강도는 커지고 발생 빈도도 잦아지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대기 하층부에 뜨거운 공기가 많이 공급되고 제트기류가 불안정해지면 이런 현상은 더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불규칙적인 대기 파동들이 극한의 찬 공기를 끌어내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난 주말과 같은 이러한 강한 천둥번개나 우박이 조금 더 강해질 가능성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갈수록 지구는 뜨거워지고 기상이변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JTBC 임소라입니다. 또 곧 장마철도 시작이 됩니다. 비 피해 없도록 미리 살펴놔야 할 것들이 많을 텐데요. 특히 작년 여름 집중호우 때 피해를 입었던 반지하 건물과 상가들을 신진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비가 들어찬 반지하 집에서 일가족 3명은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이웃이 숨지는 걸 지켜본 서울 신림동 주민들. 장마철을 앞두고 시름이 깊습니다. 다 갖다 버려올 테니까. 냉장고가 꽉 차, 그때 물건이 꽉 차 있는데 거꾸로
눈을 뜨고 와 있더라고. 난 바깥에 있다. 네. 바다에 온 것 같아 느낌에. 아직도 그 밑에 붙여져 있어. 아주 얼기빛도 많이 온다며. 네, 지난해 8월 침수됐던 집입니다. 현관을 통해서 빠른 속도로 물이 찼습니다. 빗물 역류를 막는 장치 하나조차 설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집주인한테 얘기하세요 그러더라고. 아유 그냥 맺뒀어요. 침수 방지 시설이 필요한 서울 반지하 주택 1만 5천 곳 중 절반 넘게 무방비입니다. 하지만 반지하를 떠나는 건 더 어렵습니다. 돈이 안 되니까 거기서 집 비싸요 너무 방이. 내 아파트 그런 거 있으면 좋은데. 평생 일한 시장을 못 떠나는 상인들도 무섭습니다. 네, 물에 잠겼던 냉장고입니다. 이 아래쪽은 이렇게 녹이 슬어 있고요. 옆면은 찌그러져 있습니다. 바로 옆 상점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이 냉장고가 수시로 고장이 나서 수리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아예 이렇게 나사를 빼놓았습니다. 돈도 없고 장사가 안 되다 보니까 새 걸로 이제 교체를 해야 되는데 못하고. 물이 넘칠 때 물건을 안으로 옮길 시간이라도 벌려면 물막이 벽이 필요합니다. 설치에 한 달이 걸리는데 구청은 지난주부터 설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대비는 하기는 해야 되는데 참 막막해요 진짜. 장마 예보가 틀리기를 바라며 시간만 가고 불안한 여름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뺏겼던 최전선 마을 세 곳을 탈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대반격이 시작됐다고 공식 인정한 뒤 나온 사실상 첫 성과입니다. 김재현 기자입니다. 군인들이 폭격으로 허물어진 건물 위로 올라가 우크라이나 국기를 매답니다. 우크라이나 군이 현지 시간 11일 동부 도네츠크에서 러시아가 점령했던 일부 마을을 탈환했다고 밝혔습니다. 블라오다트네와 인근 네스쿠츠네, 마카리우카 마을 등 세 곳입니다. 동부 격전지 바흐무트로 연결되는 보급로이자 남부 마리우폴로 가는 길목에 있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입니다. 바로 전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대반격이 시작됐다고 처음 인정한 뒤 사실상 첫 성과인 셈입니다. 반면 러시아 측은 우크라이나가 반격을 시작한 걸 인정하면서도 별다른 타격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오히려 독일의 레오파르트 전차 등 우크라이나 군이 서방에서 지원받은 전차들을 파괴했다며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미국 필라델피아 인근에서 고속도로 아랫길에 있던 유조차가 불이 나면서 고속도로 상판이 무너져버렸습니다. 미국 동부에서 하루 16만 대가 다니던 주요 도로인데 복구에만 몇 달이 걸릴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김필규 특파원입니다. 전쟁이라도 난 듯 시커먼 연기가 하늘 높이 솟구칩니다. 그 사이를 위태롭게 지나는 자동차들 옆으로는 거센 불길도 보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들이 지나간 고속도로에 상판 하나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고가 난 곳은 미국 동부 필라델피아 인근의 고속도로 I-95입니다. 교차로 아래 있던 대형 유조차에서 시작된 불이 기름에 옮겨 붙으면서 고속도로를 불판처럼 달궜습니다. 철근마저 녹이며 결국 상판이 내려앉은 걸로 보입니다. 아직 파악된 사상자는 없지만 무너진 잔해 속에 차 한 대가 남아있는 걸로 전해집니다. 이곳 워싱턴을 비롯해 뉴욕과 보스턴 등 주요 도시를 모두 지나는 고속도로에 허리가 꺾이면서 한동안 동부 지역 일대의 혼란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이 고속도로 구간을 지나는 차량 수는 하루 평균 16만 대가 넘습니다. 주정부와 연방정부가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지만 워낙 큰 사고라 당장 정상화를 기대하긴 힘들 전망입니다. We expect that to take some number of months. Tomorrow morning, I plan to issue a disaster declaration. 워싱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 학생들이 선생님을 평가하는 익명 교원 평가서에 성희롱 글이나 욕설들이 올라와 논란이 됐었죠. 교육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자동으로 거르는 부적절한 단어 수를 늘리고 문항 앞에 경고 문구도 달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들은 이걸로는 부족하다는 입장입니다. 임혜은 기자입니다. 지난해 말 세종시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제출한 교원 평가서입니다. 신체 부위를 언급하며 비하하거나 기쁨조나 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처럼 학생들이 쓴 성희롱과 욕설은 교사들에게 그대로 전달됐고 일부 교사들은 이른바 합법적인 악플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피해가 커지자 교육부는 부적절한 단어를 기존 870여 개에서 추가로 거르겠다고 했습니다. 또 특수기호가 교묘하게 섞인 경우 기호를 뺐을 때 부적절한 단어가 되면 교사에게 전달되지 않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서술형 문항 앞에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경고 문구도 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교원단체는 이것만으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필터링 한다고 했지만 또 다른 형태가 나올 것이 이제 자명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언어폭력 같은 것들이 발생해서 피를 입은 다음에 사후에 치러지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교육부는 문제 학생엔 퇴학 등의 조치를 내리고 피해 교사엔 심리상담 지원 등 적극적인 보호 조치에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JTBC 임예은입니다. 청년들 목돈 마련을 위한 대선 공약이었죠. 최고 연 6%의 금리를 주는 청년 도약 계좌가 이번 주 목요일부터 출시됩니다. 최고 연 6%면 일반 적금보다 금리가 꽤 높은데 문제는 조건이 있습니다. 알뜰폰도 가입해야 하고 매달 신용카드도 꽤 써야 합니다. 도와주겠다는 것 치고는 조건이 까다롭다는 지적입니다. 김지은 기자입니다. 청년 도약 계좌는 한 달 70만 원 한도에서 5년간 넣을 수 있는 만큼 넣는 적금입니다. 넣는 돈의 3%에서 6%만큼 정부가 기여금을 주고 이자 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안 매깁니다. 매달 꼬박꼬박 넣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5년간 5천만 원은 한 달에 한도 70만 원을 꼬박꼬박 채울 때 만들 수 있는 돈입니다. 만 19세부터 34세의 청년이 가입할 수 있는데 1인 가구 기준으로 중위소득 180% 이하 월 350만 원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은행들은 대통령 공약인 점을 감안해 평균 적금 금리의 배가 넘는 일단 최고 6%대의 금리를 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2% 안팎은 은행이 내건 조건을 충족해야 받는 우대금리입니다. 우대금리를 받으려면 4년 2개월 이상 급여 이체를 하거나 자사의 알뜰폰 요금제를 3년간 자동이체하라는 곳도 있습니다. 자사 카드를 2년간 매달 20만 원에서 30만 원 이상 쓰라는 조건을 내걸기도 했습니다. 청년들은 조건이 너무 까다롭다고 지적합니다. 요즘은 막 그 통신 이런 것도 가족 결합이 많은데 그것도 깨야 되고 그런 조건까지 같이 있으니까 뭔가 이 적금 말고 따로 추가로 또 해야 되는 게 거의 두 배, 세 배로 드는 느낌이니까 조금 부담되기는. 은행들은 믿지고 팔 순 없다면서도 목요일 출시 전까지 우대금리 조건의 문턱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JTBC 김지윤입니다. 방탄소년단 데뷔 10주년을 맞아서 전 세계 아미들이 서울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멤버들이 자주 가던 쌈밥집부터 찻집까지 성지순례하듯 찾아다니는 이른바 BTS 로드를 이은진 기자가 함께 다녀봤습니다. 한국을 찾은 티파니, BTS 팬클럽 아미입니다. I'm here to celebrate BTS 10th anniversary festival. This is the Army light stick. I'm gonna be doing this when I go to the park. BTS 흔적을 따라가는 여행이 시작됐습니다. 제일 먼저 찾아간 쌈밥집. 그저 동네 식당이지만 아미들에게는 꼭 들러야 할 성지입니다. BTS가 연습생 시절 매일 들렀기 때문입니다. This meal is what BTS usually eats. And eating it here in real life makes me feel like I'm connected with them in some. 옛 연습실로 가는 길. 멀리 건물만 보여도 좋아 어쩔 줄 모릅니다. 팬들이 남긴 낙서 가득한 벽 앞에서 사진을 찍고 편지도 적습니다. I am writing a love letter to the 7 boys. I want to thank them for helping me go through the hardest battles of my life. 소속사 하이브 건물과 인근 카페도 빠뜨릴 수 없습니다. Who is your favorite member? Jungkook. JK? Probably Jungkook. 아미들에게 이 시간은 취미나 여행을 넘는 의미가 있습니다. I'm a nurse, so it was really hard on us, especially in the U.S. And they were just a real, it was an easy way to get away from work. I think just like hope and comfort. Can't you see
지난 10년 노래로 곁을 지켜준 BTS를 만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JTBC 이은진입니다. 네, 오늘 밀착 카메라는 노숙인들에게 찾아온 가위손에 대한 얘기입니다. 잘려나가는 머리카락과 수염만큼 웃음이 차오르는 얼굴들을 이상엽 기자가 담았습니다. 서울역 광장 한쪽에 의자가 놓였습니다. 흰 가운을 두른 여성이 앉았습니다. 몰라. 몰라. 이게 많이죠. 베테랑 미용사도 긴장됩니다. 시방? 가위의 베스. 머리가 예쁘게 잘라드릴게요. 손이 이제 내려서 어떻게 이쁘게 잘리긴 하고. 손은 괜찮아. 엄청 예리고 고마. 하루하루가 힘들었습니다. 매 이러고 얻어먹고 뭐 돌아다니고 사람은 뭐하겠어. 맨날 울어 맨날. 안 오는 날 별로 없어. 다리를 절뚝거리는 한 남성이 가만히 자리에 앉습니다. 수염을 깎고 활짝 웃더니 고개 숙여 첫 마디를 꺼냅니다. 아버지 좀 시원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시원하세요? 네, 예. 그동안 혼자였습니다. 네. 서울시청 지하에서 7년 살고 서울역에서 한 8년인가 살았어요. 지금 나는 아무것도 없어. 나 혼자 있는 땅이야. 모두 서울역에서 먹고 자는 노숙인입니다. 지팡이를 든 남성도 찾아왔습니다. 머리카락은 하얗게 샜고 콧수염도 길게 자랐습니다. 해가 질 무렵 오늘의 마지막 손님입니다. 머리카락도 자르고 콧수염도 깨끗하게 정리했습니다. 야, 얘 내가 모델이 됐구나 오늘. 남성은 영어 강사였습니다. 하지만 오래전 외국에서 가족과 헤어진 뒤 서울역에 왔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해보실까요? 내 소개를? 아, 나는 36년 9월 5일생. 여주시 이필역. 태어난 것은 수원. 오늘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나 같은 사람들도 나 어떤 사람이라 생각해서 여기 오게 해드렸는지 모르지만은 영어로 표현하신 문화도 어땠어요? Wonderful day. 이렇게 고단한 삶에 용기를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미국에서 버스킹 커트를 하다가 베니스 비치였는데 거기서 노숙인 분들이 오시더라고요. 그렇게 사람이 많은 이 장소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그 소외계층 분들은 정말로 소외받는 그 구역에 있거든요. 머리카락을 자르고 손발톱을 다듬으면서 이해도 하게 됩니다. 일반인들과 다르지 않아요. 이런 환경에 처해 있기 때문에 노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1997년 금융위기 이후 사회적 격차는 꾸준히 벌어졌습니다. 한 번 무너지면 더 힘든 곳으로 떨어져 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은 희망이라도 볼 수 있는 노력들이 계속돼야 합니다. 밀착카메라 이상엽입니다. 한 카페에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손님들이 음료를 던지고 나갔다가 돌아와서는 치운 음료를 다시 달라고 하는 모습이 화면에 잡혔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참을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중년 남녀 일행이 대화하는 자리. 남성 한 명이 일어나 뭔가 얘기합니다. 손에 든 음료를 한 번 마시는 듯 하더니 그대로 옆 사람 다리에 집어던집니다. 음료는 주변으로 튀고 바닥에 흘렀습니다. 욕하는 소리가 한 1분 이상 지속되다가 이제 갑자기 우당탕탕 소리가 나면서 이 남성, 바닥에 떨어진 컵을 발로 찬 뒤 나가버립니다. 옆 일행, 음료를 치우려는 듯 화장지를 가득 가져오더니 자기 휴대전화만 닦습니다. 그러곤 모두 사라집니다. 뒷모습을 가게 주인은 한참 바라봅니다. 또 한 3, 40분을 닦았어요. 테이블하고 의자 위랑 여기가 다 튄 거예요. 한 시간쯤 지난 뒤 일행 가운데 한 명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먹던 음료를 어디 뒀냐고 묻습니다. 이미 치웠다고 하자 남은 만큼 다시 만들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럼 새로 만들어주면 안 되겠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억울하니까. 좀 회의감도 느끼고. 갑자기 화가 막 나기도 하고. 결국 아무도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서울경찰청 외사과 소속 경찰 두 명이 공금을 빼돌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해외 경찰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써야 하는 식비나 통역비에 손을 댄 건데요. 지금까지 파악된 것만 두 번인데 경찰은 횡령이 더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윤정주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호텔입니다. 지난 4월 에티오피아 경찰이 연수 때 머물렀던 곳입니다. 서울경찰청 외사과 소속 A경관과 B경사가 이 호텔 식당도 예약하고 통역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두 사람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돈 가운데 일부를 빼돌린 정황 때문입니다. JTBC 취재에 따르면 식사가 취소되자 미리 법인카드로 냈던 식비를 현금으로 돌려받았습니다. 또 통역비로 1천만 원쯤 정한 뒤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받은 정황도 있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이 지난 5월 베트남 대표단이 왔을 때도 같은 수법으로 800만 원대 통역비 가운데 일부를 빼돌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A경감은 취재진에게 에티오피아 경찰에게 야식을 사주기 위해 직원에게 100만 원을 빌렸는데 횡령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들이 손을 댄 돈이 더 많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전신 마비라면서 휠체어를 타고 다니던 20대가 남들이 안 보는 데선 뛰어다녔습니다. 알고 보니 가족들이 함께 꾸민 2년에 걸친 보험 사기였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흰 점퍼를 뒤집어 쓴 남성은 휠체어에 앉았습니다. 팔도 다리도 움직이지 못해 누나 도움으로 병원을 오갑니다. 전신 마비 환자입니다. 그런데 병원을 나서자 일어나 택시 뒷문을 열고 혼자 탑니다. 집 앞에서 살펴봤더니 쓰레기를 버리러 나오고 계단을 뛰어 올라갑니다. 보험 사기였습니다. 키도 180이 넘고 몸무게도 거의 100kg 이상의 거구거든요. 그분이 휠체어를 이용해서 생활하기에는 다소 좀 좁은 환경이 아닌가. 이 20대 남성, 지난 2016년 대장 절제 수술을 받으면서 오른팔 장애가 왔습니다. 당시 합의금 3억 원을 받았는데 이 경험을 살렸습니다. 지난 2021년 오른팔 마비가 전신으로 번졌다며 보험금을 또 요구한 겁니다. 1억 8천만 원을 추가로 받았고 12억 원을 더 신청했다가 의심을 샀습니다. 왼팔도 움직이지 않는다. 또 다리도 움직이지 않는다. 그렇게 추가적으로 해당 병원에 계속적인 진료를 받고. 결국 아버지가 계획했고 누나가 공모한 거로 확인됐습니다. 의사도 속았던 가족 사기극은 2년 만에야 끝나게 됐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지난해 병든 낙타 사체를 다른 동물에게 먹이로 준 동물원 대표가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이 대표가 운영하는 다른 동물원도 찾아보니 거기도 상황은 엉망이었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으르렁대는 사자는 갈비뼈가 붉어졌습니다. 몇 발 내딛더니 금세 주저앉습니다. 털을 깎지 않은 양은 누더기를 뒤집어 쓴 모습입니다. 못 먹은 원숭이도 배가 홀쭉합니다. 배설물과 오물이 동물들과 뒤섞였습니다. 공간 자체가 협소하고 냄새도 많이 나고 배설. 지난 2013년 문을 연 이 동물원엔 멸종위기종 벵갈 호랑이와 흑표범 등 34종 69마리가 살고 있습니다. 상당수 햇빛도 들지 않은 컴컴한 실내에 가둬뒀습니다. 누워있고 안 움직이고 그래서 살아있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으로 치면 극한 스트레스 때문에 정신병적인 이런 그거를 보이는 거거든요. 지난해 낙타 사체를 맹수 먹이로 줬다가 벌금형을 받은 동물원 대표. 일부 동물이 나이가 들어 활동성이 떨어졌을 뿐이라고 항변했습니다. 저 친구들이 우리하고 같은 식구가 똑같은 친구들인데 궁기구나 고의적으로 이러지는 않는다는 거죠. 인간의 욕심으로 동물을 가뒀지만 최소한의 환경은 만들어줘야 합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밧줄 하나 없이 맨손으로 잠실 롯데타워를 오르던 외국인이 체포됐습니다. 70층 넘는 높이에 매달려 있는 걸 붙잡아 내리는데 소방관 50여 명이 출동했습니다. 모바일 디시로 확인하시죠.
오늘 민주당의 장면 하나 잠깐 보겠습니다. 진짜 양심이 있어야지. 아이 의원님 진짜 이러실 거예요? 여기는 그 손가락질하고 그러지 마요. 손가락질을 한다지요. 내가 저 나가서 나가서요. 나가서라고. 예, 상임위 중 코인 거래로 국회 윤리위까지 제소된 김남국 의원이 상임위를 바꿔 처음 나온 오늘 국민의힘에선 나가라, 민주당은 너무 그러지 말라 했습니다. 예정이 있는 건 알겠지만 코인 논란으로 청년 지지율은 급락하고 당대표도 나서서 사과한 일을 감싸기만 하는 게 과연 헌법기관으로서 맞는 일인지. 민주당의 두 번째 장면은 더 놀랍습니다. 얼마 전까지 민주당이었던 윤관석, 이성만 무소속 의원들에 대한 체포동의안 아시다시피 부결됐죠. 이 역시 당대표가 엄중하게 인식한다며 고개 숙였던 일인데도 부결됐습니다. 물론 한동훈 장관이 민주당 의원들에게 불을 지르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여당에 유리한 국면이 됐죠. 윤관석 의원의 폴더 인사도 한몫했겠지만 역시 결과적으로 민주당의 혁신은 그러면 과연 진행형인지. 하나 더, 표결에 앞서 윤관석 의원은 형사사법의 원칙인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의원들의 깊은 관심을 부탁했습니다. 물론 수사는 불구속 수사가 원칙입니다. 하지만 모든 국민이 그 판단을 법원으로부터 받을 때 왜 국회의원만 동료에게 판단을 받는 건지. 그래서 지난 대선 민주당도 이렇게 국민에게 약속했던 일이었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나갔다 하면 결승입니다. 이렇게 들어올린 트로피가 올해만 벌써 5개인데요. 스승은 안세영이 한국 배드민턴의 새 역사를 쓸 거라 확신했습니다. 최중혁 기자입니다. 물샐 틈 없는 수비에 세계 1위 야마구치의 공격은 번번이 막힙니다. 다급한 공격을 차분하게 받아 넘길 땐 절로 함성이 쏟아집니다. 상대를 압도하는 완급 조절에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스승도 감탄합니다. 수비가 굉장히 좋은 선수인데 이제 공격력까지 늘면서 조화롭게 되다 보니까 이제 압도적으로 리드를 했거든요. 월등히 스피드 면에서 앞서가지고 경기를 수월하게 했던 것 같아요. 정확한 타이밍에 힘까지 실린 푸시는 손 쓸 도리가 없고 힘껏 때리는 듯하다 뚝 떨어지는 드롭샷에 상대는 완전히 속습니다. 어메이징한 데이고요. 또 이렇게 우승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아시안게임에서도 만나게 될 야마구치와의 상대 전적은 격차를 좁혔고 올해는 5번을부터 3번을 이겼습니다. 누나와 함께 선수로 뛰는 동생도 덩달아 기쁩니다. 어렸을 때는 그 말이 되게 싫었었어요. 안세영 동생이라는 거에 누나가 이렇게 잘하면서 누나를 더 존경하게 되는. 이제 안세영 누나 동생이라고 하면 더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오히려. 올해 모든 대회에서 결승에 오른 안세영은 강수연 이후 27년 만에 전용 오픈을 제패하는 등 우승컵 5개를 들어올렸습니다. 재능도 타고났지만 또 노력이 더해지니까 이제 어린 나이에 지금 이렇게 큰 업적을 이루고 있는 것 같아요. 안세영은 이번 주 인도네시아로 넘어가 또 한 번의 우승에 도전합니다. JTBC 최종혁입니다. K리그에서도 인종차별 논란이 뜨겁습니다. 울산의 선수들이 까만 피부색을 언급하며 한 발언이 선을 넘었습니다. 파문은 나라 밖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최하은 기자입니다. 이틀 전 선두 울산이 제주를 5-1로 꺾은 뒤 울산 주장단 선수들이 소셜미디어에서 나눈 대화입니다. 수비수 이명재가 올린 사진에 동료들이 칭찬 댓글을 남겼는데 까무잡잡한 피부를 놀리면서 쓴 표현이 논란을 불렀습니다. 이규성은 동남아시아 쿼터 든든하다 썼고 박용우는 2년 전 K리그에서 뛰었던 태국 선수 이름까지 언급했습니다. 구단 스태프도 거들었습니다. 인종차별이란 비판이 쏟아졌고 이명재는 글을 내렸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두 선수는 부적절한 언행으로 상처를 줬다 사과했습니다. 박용우는 인종차별이나 비하 의도는 없었다 해명했다가 진정성이 없다는 지적에 문구를 지우기도 했습니다. 울산도 징계 절차를 받고 모든 형태의 차별을 근절하는 교육을 진행하겠다 사과문을 냈습니다. 실명까지 거론한 조롱에 태국에서도 분노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태국 대표팀은 사살락 사진과 함께 인종차별이 설 자리는 없다고 적었고 사살락도 전북이 올린 차별 반대 구호를 공유했습니다. 프로축구연맹도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인종차별 행위는 규정에 따라 10경기 이상 출장정지나 1천만 원 이상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JTBC 최하은입니다. 20세 이하 축구대표팀 주장 이승원이 최우수 선수 3위에게 돌아가는 브론즈볼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과의 3, 4위전은 1-3 패배로 끝났지만 이승원은 3골, 도움 4개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4강을 이끌었습니다. 이강인이 4년 전 세운 2골, 도움 4개 기록을 넘어선 겁니다. K리그1에서 데뷔전조차 치르지 못한 이승원, 그 실력을 세계 무대에서 먼저 보여줬습니다. 기상센터입니다. 오늘 밤 사이에 곳곳에 소나기가 내립니다. 또 내일 오후에도 최고 40mm의 소나기가 더 쏟아지겠습니다. 모레까지 대기가 매우 불안정한 가운데 낙뢰와 우박도 예상돼서 주의를 해야 합니다. 실제로 지난 주말 강원도 양양 해변에서 낙뢰로 한 명이 숨지고 다섯 명이 다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최근 10년간 우리나라엔 한 해 평균 10만 8천여 건의 낙뢰가 발생했고 이 중 79%가 여름철에 집중됐습니다. 자, 한번 번개 위력을 한번 볼까요? 자, 번개에 맞은 나무가 산산이 부서지면서 폭삭 주저앉는 모습입니다. 번개가 칠 때 구름 속의 공기 온도를 보면 최고 3만 도, 또 전압도 수억 볼트까지 상승하기 때문에 지상에 도달할 때도 여전히 위협적입니다. 자, 이러한 낙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30-30 안전규칙을 지켜야 합니다. 이 번개가 치고 30초 내에 천둥 소리를 들었다면 발생 지점이 가까운 만큼 빨리 대피를 해야 되고요. 마지막 천둥이 친 뒤 최소 30분은 기다린 뒤 움직여야 합니다. 또 젖은 해변은 위험하고요. 건물 안이나 자동차 안, 지하 등으로 대피를 해야 되고 이때 몸을 낮추고 보폭은 좁게 해서 움직여야 합니다. 자, 내일 정오 날씨 한번 보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구름이 좀 끼는 날씨를 보이겠고요. 새벽까지 수도권과 제주도에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후에는 맑은 곳이 많이 있겠지만 곳곳에서 대기 불안정으로 맑은 날씨에서 갑작스럽게 소나기가 오는 곳도 있겠고 낙뢰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기온 보시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8도, 대전 17도, 전주 18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6도, 강릉 25도, 부산 26도 등으로 오늘보다 1, 2도 낮겠습니다. 물결은 남해와 동해에서 최고 2m로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 후반으로 갈수록 점점 더 더워집니다. 일요일엔 서울 낮 기온이 31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였습니다. 네, 유튜브로 이어지는 뉴스룸 뒤에선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과 또 시운전에 나선 후쿠시마 원전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룸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